모두 화장할 준비 됐어? 어떡하지? 나는 파운데이션까지 다 발라버렸는데. 기다려줄 테니까 바르고 오겠어? 로드샵 기적의 컨실러입니다. 피부톤을 깔끔하게 통일시키고 싶을 때 넓은 면적에 얇게 발라주는 편입니다. 모공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잘 메꿔주세요. 이게 왜 지금 나왔지? 아, 몰라. 제 돈 주고 샀어요! 볼에 넓게 바르고 코 밑에도 발라줍니다. 저는 화장품 쓰는 것만 진득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.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. 눈 감으면 눈이 동글잖아요. 그대로 꼬리도 그 각도로 올라오면 됩니다. 아이라인 잘 그려지면 사진도 깔끔하게 나오고 기분도 좋거든요. 풀메이크업 한다면 섀도우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만약 눈 화장이 10분 걸리면 아이라인 그리는데 10분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언더를 따라서 긴 갈색 라인을 추가했습니다. 쌍꺼풀까지 같이 연장하면 눈이 뭔가 생겼어요. 저 속눈썹 삼각형 큰 거 다 잘라서 각 눈에 두 개씩 붙여줍니다. 좀 커서 두 개만 붙여도 충분해요. 저는 언더 속눈썹은 항상 이 갈색 펜슬 라이너로 그려줍니다. 저번 영상에서 하이라이터가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그 제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. 제품명 이번에는 제대로 썼습니다. 이것도 샀으니까 써야죠 뭐. 저한테 베스트는 아닌데 그나마 집에 있는 색 중에서 나은 게 이거라 썼습니다. 오늘 눈이 못돼 보이죠? 성공이다.